시리산을 한번 탐방해 보기 위해서 도도치제를 넘어서 지금 백무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백무동 탐방 안내센터 기점으로 해서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우측 들머리가 있고요. 길은 흑수점이 여러 갈래인데 일단은 차량 할매상과 탑건바위 지혜이샘 이쪽으로 갈 건지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현재 저는 백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한신폭포 통해서 영신봉으로 갈지 아니면 하동바위 쪽으로 해서 바로 장터목으로 올라갈지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안내도 일단은 장터목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요. 바로 촛대봉 쪽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백무교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지리산 방향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워서 그다 화면에 담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날이 밝아져야 제대로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장터목 이정표에서 다시 장터목 이정표가 하나 더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6.5km 세석 대피소 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며 장터목은 5.8km입니다. 세석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로는 현재 잔설이 남아 있어서 눈 빠른 소리가 뽀드득뽀드득 거리고요. 몇 대의 차들과 승객들이 이미 오른 분들도 있고 차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측 편으로 한신 쪽의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소리만으로도 능히 물줄기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관계로 상의 두벌을 벗어서 배낭에 찔러넣고 다시 등산을 시작합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한 3도? 4도 내외일 것 같고요. 바람은 고요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불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가봐야 답이 나오겠죠. 현재 백무동에서 1.7km 세서까지는 4.8km 남았습니다.
가네소가 0.8인데 가네소 폭포를 구경을 못할 것 같네요. 어디 가서 출렁다리에 도착했고요. 좌우쪽으로 물소리가 우렁칩니다. 네, 가네소 폭포의 전설과 이 아래 가네소 폭포가 있는데 잘 보이질 않죠? 네, 저희가 가네소 폭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이곳을 다시 찾아서 경치를 다시 한번 담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6시 45분을 넘겼고요. 새서울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둠이 빛에 이끌려서 도망치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서까지는 약 3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요. 일출은 아마 초대봉은 힘들 것 같고 영신봉 쪽에서 한번 욕심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네, 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풍경을 동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지리산도 다른 산과 마찬가지로 눈이 가득하고요.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미명이 밝아서 곧 일출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조금 늦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출을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약 2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새서까지. 지리산과 설악산의 차이는 일단 폭포부터가 낙차가 설악산이 훨씬 급경사이기 때문에 크고요. 그에 따라서 등산로도 사실 까다롭습니다. 반면 지리산은 원만한 능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량만큼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멋진 설경입니다. 해석 방향이고요. 여기서 약 1.3km 정도 더 가야 합니다. 백무동까지는 5.2km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약 700m 백두대간의 주능선이
곧 이어지고요. 동쪽의 모습은 이렇게 일출이 밝은 모습입니다. 저군이 끼어서 일출이 좀 늦게 떴을 것 같은데, 일단 응진봉까지 올라가서 한번 천왕봉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천왕봉에 해가 떴습니다. 멀리 흥수봉과 왕산 방면이고요. 영진봉은 저 앞에 햇볕이 들어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600m 정도 아직 주능선까지는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터목방향입니다. 요 위쪽이 새석이고요. 아래쪽으로 산청 방면의 산새들이 보입니다. 드디어 대간 주능선에 붙었습니다. 바로 직진하면 아래쪽에 새석 대피소가 있고요. 우측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영진봉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석을 패스하고 영진봉을 잠깐 다녀와서 새석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떠올랐고요. 이렇게 출입금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계속 대피소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뒤편으로 양남정맥이 삼신봉으로 이어집니다. 거림으로의 이정표가 있고요. 여기서 새석 대피소는 이쪽에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상객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서 조용하고요. 풍경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눈앞에 영진봉이 보입니다. 아, 낭남정맥의 출발점이자 백두대간의
풍산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태극 정지길과 그 뒤편으로 왕산들이 보입니다. 현재 속도 0km, 평균 속도 2.5km, 현재 고도 1639m입니다. 예, 저 대보 이 앞에 있고요. 삼신봉 그리고 삼신동봉 이 능선이 낙남으로 이어져서 Y자로 갈라지는데 우측이 삼신봉 서봉입니다. 이쪽은 백운산 자락이고요. 1652m 상당히 높죠? 여기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을 잠시 이동해서 그랬죠? 사진을 남기고 영진봉을 올라보겠습니다. 노고단이 저렇게 있고요. 입니다. 앞쪽이 토끼봉. 장관입니다. 저 뒤편으로 만복대 능선이 있고요. 백두대간이 이렇게 굽이쳐서 저쪽 노고단의 쪽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천원봉입니다. 정면 중봉 방향이고요. 영신봉 정상의 모습은 이런 조그마한 바위 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올라온 백무동 6.5km 방향이고요. 거림은 여기서 6km. 저는 장터목 3.4km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